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초기에 조재현 대법관은 촬영 전면 금지, 투표지 무게 측정을 모두 거부했지만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촬영은 부분 허락을 얻었고 투표지 무게 측정은 관철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알려진 바로는 무게 측정에 쓴 기대와 달리 큰 이변이 없었습니다. 100g 모조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만큼 선거관리인의 측이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하나의 큰 의심거리를 우리들에게 제공합니다. 추후에 전문가들은 2차 통과리의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인쇄된 사전투표지를 다시 프린트로 된 사전투표지로 갈아치웠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재검표가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이 다가올수록 투표지의 위조 여부를 손쉽게 판별할 수 있는 룻배, 확대경 사용을 조재현 대법관이 금지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쇄된 출력물인 투표지에서 특이사항을 감추기 위한 시도로 보입니다. 이것은 인쇄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앱선 잉크젯 프린터를 사용했는지 아니면은 대량 그런 프린터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잉크젯 프린터인 앱선 모델 외에 다량의 그런 프린터를 짧은 시간 안에 출력할 수 있는 다른 프린트 기종을 사용했을 그런 가능성을 점검하는데 룻배 사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유별날 정도로 선관위 직원들은 룻배 사용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만큼 숨길 게 많았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민경욱 전 의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룻배를 투표지에 대면 득달같이 달려와서 제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근 법제과장, 이 자는 도대체 뭘 숨기려 하는 것일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렇게 감출 것이 많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숨길 게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프린트된 것이 출력물로서 나왔는데 그 출력물이 잉크젯 프린터인 앱선 모델을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김용근 법제과장이 행동대장으로서 재검표 과정에서 아주 터프하게 방해하는 인물로 통합니다. 재검표라는 것이 투표지의 진위를 밝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재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판장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득달같이 룻배, 확대경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그들이 숨겨야 할 것들, 그러니까 부정선거의 증거물들이 확실히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등포울 재검표 현장에서도 인쇄된 사전투표지 증거물을 비롯해서 다량의 비구격 투표지가 출현했습니다. 원고 측이 결과물이 정리되는 대로 오늘 정도 공식적인 발표가 곧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정보에 따르면 6월 28일 인천 연수월, 8월 23일 양산 을 재검표 등에서 발견되었고 같은 유사한 비구격 투표지, 비정상적 투표지가 다량으로 나타난 것으로 봅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붙은표 10쌍 정도가 나왔고 좌우 여백이 다른 그런 사전투표지는 수십 장이 나왔습니다. 곧 사진으로 공개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선 종이가 서로 붙었다는 것은 인쇄된 투표지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투표지의 좌우 여백이 서로 다른 것은 인쇄 이후에 재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인쇄물의 특성입니다. 또 다른 참관인들의 증언을 참고해서 파이낸스 투데이의 인세영 기자는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투표용지들이 빳빳한 신권 상태를 보이고 있었으며 붙어있는 투표지들이 다수 나왔다. 개표를 참관하고 인쇄 전문가 등 복수의 참관인데 따르면 우선 비정상 투표용지가 다수 등장했고 지난 두 차례의 재검표와 마찬가지로 도장이 일장기처럼 찍힌 투표용지가 다수 나왔다. 인천 연수월에 비해서 앞으로의 재검표에서는 배춧잎 투표지와 같은 충격적인 것은 나올 가능성이 좀 낮을 것으로 봅니다.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조재현도 양산을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민경욱 의원이 8월 24일날 주장한 겁니다.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지를 양산을에서 조재현에게 가져가자. 조재현이 이렇게 답했다. 이런 거 말고 배춧잎 투표지 같은 걸 좀 가져와 봐.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민경욱 의원은 배춧잎 투표지는 그에게도 확실한 충격을 줬던 것 같다. 그들이 그 배춧잎 투표지의 열람 등사를 결사적으로 막는 것도 국민들에게 던질 바로 그 충격 때문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김영 원장은 4.15 부정선거의 검증의 기적은 민경욱 의원의 재검표가 가장 먼저 이루어질 것이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선거가 끝나고 가장 초기에 증거보존이 인용된 경우라서 범죄자들의 경황이 없어 인쇄상태가 나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동현 후보만 하더라도 시간이 더 걸렸고 민경욱 후보가 4월 28일 그리고 29일 날 그런 증거보존이 집행되었고 나동현 후보가 5월 6일로 일주일 정도 시간이 더 있었습니다. 윤곽금 후보는 훨씬 뒤에 인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쇄상태로 증거를 찾는 효과는 앞으로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무튼 충격적인 것은 드물지라도 꾸준하게 비구격 투표지가 특히 관외 사전투표에서 다량으로 발견되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부정선거 은폐를 지상 목표로 삼는 조재현 대법관은 어떻게 원고측 변호인단이 다루는가 하는 점이 앞으로 사건 해결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조재현 씨는 총대를 메고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그런 그 혐의를 덮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원고측 선거인단에 젊고 박력 있는 그런 변호사들이 조재현을 어떻게 다루는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재검표의 그런 명운이 많이 결정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